본인은 외모도 뭐 훌륭하고 몸도 좋아요.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 근데 겉만 화려해. 그죠? 제가 그랬죠. 아우, 판매? 근데 아니야. 본인은 그냥 뭐가 됐으면 좋았을까? 공무원? 경찰? 네? 경찰이나 군인? 지금 직장도 다 때려쳐야 되고. 예? 이제 한마디로 내가 지쳤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도 뭐 좋은데네.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긴 한데 뭐 딱히 지금 방법이 그렇지, 없어서. 문제 없지. 근데 제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경찰이나 군인. 예? 아니면 진짜 뭐 아버지 회사 뭐 다니는 거 좋지만 아버지 무슨 회사 하세요? 그냥 무역 쪽 가세요. 무역 쪽? 무역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물건 다루시겠죠? 예? 아, 그 농장 관련된 농장? 농업. 농업? 어떤 무역인데? 궁금하네. 그냥 뭐라 그러지? 농업 자재 같은 거요. 그 농장에 들어가는 거. 뭐 자재면은 뭐 씨앗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씨앗 말고 뭐라고 하시면 그냥 물품? 네, 물품 같은 거. 아, 뭐, 물, 비닐하우스에 아, 조립 할 주고, 수물 있는 주고, 뭐, 스프링쿨러. 저, 예, 예, 그런 거. 뭐, 농어 스프링쿨러 키울 수 같은 있는 거. 그런 기부도,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농사에. 예, 아, 네. 농사 짓고 싶어가지고. 예,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회사니까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예, 그럼 나 질문 하나 합시다. 그 전엔 뭐 했어요? 그 전에 헬스장 했죠. 헬스? 장. 헬스장? 그래, 헬스장도 차라리 나쁘진 않다. 그냥 본인은, 그냥 무역회사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말 사무직이 뭐, 앉아있는 것만 아니잖아. 근데 그냥 일하는 형태가 네, 그쵸. 어떤, 훨씬 앉아있죠. 예, 그렇게 앉아있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사무일, 그다음 회계, 뭐, 이런 쪽은 아니야. 본인 사주팔자는요, 딱 군인이야. 근데 뭐 지금 아니, 군인이신 건 당연하지. 아니죠. 아이고, 안 되지. 아니, 시켜주지도 않아. 그죠? 그치. 나라가 부르지도 않아. 나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현실이 그냥 있는 거지. 뭐 부모님이 뭐 자식을 자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기엔 본인이 막 망가진 척막 하는 사주가 아니야. 이 사주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되게 여려. 그리고 겉은 거창한데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솔직히. 근데 기지배란 말이야. 알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원칙 사주는, 뭐, 내가 꼭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살지는 않아요. 운명의 가지는 많지만, 내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가지. 내가 가장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가지. 그게 길이잖아. 진로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군인이었고, 나랏밥이었다. 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일은 그냥 아버지 틀이야. 근데 그 틀에서 본인이, 뭐, 가다 보면 물려받으면 되겠죠. 내가 보기엔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막 요즘 뭐 시기가 안 아, 좋으니까. 그쵸. 코로나니까. 현금이 있어도 망한 회사는 아니야. 보이는 회사가. 그죠? 지금 코로나는 다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제 지루함. 예? 나태함. 현타가 왔어. 예?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 좀 활동적이고, 뭔가 하나 내가 차라리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예? 뭔가 막 진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막할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막 사교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또 본인 스포츠 운동까지 또내 몸을 막 불태울 수 있는 것. 막 그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해야 돼. 아니면 본인이 헬스장을 했다면 차라리 그런 헬스 용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무역은 뭐 농업 기구를 하나 뭘 하나 방법은 다 비슷해요. 그죠? 그게 한 가지야. 무투는. 그래서 하나라면 열을 알고 백 개를 알 수가 있는 게 사업인데 비슷한 종류니까 무역이.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무역을 하면은 해외를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좋아서 해야 돼. 내가 억지로 할수 있는 사주가 못돼, 이 사주가.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바이트. 왜? 비유가 약한 사주야. 비가 약하다는 건 한의원 같은 비가 약해요. 그럼 비에 좋은 걸 아마 처방해 줄 거야. 그러니까 비유가 약하다는 건 내가 많이 흡수를 못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내 고지식에 딱 있어. 본인이 이렇게 생일달이 이렇게 하고 음력, 아까 양력 가르쳐줬죠? 음력으로 또 가르쳐줬죠? 음력이나 양력이나 저는 사주로 보는 사람은 아니어도 할아버지가 그래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 본인 솔직히 뭔가 팍 치고 빠지는 것도 있고
뭔가 확 그래도 죽지도 않아. 꾹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위만 아파. 몸은 멀쩡한데 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야 지금. 그죠? 네. 에, 나와야죠. 오늘 점차가 전부 다 그래. 바뀌어라, 변하라인데. 예, 나와서 본인 뭐 내가 물어볼게요. 하고 싶었던 게 없어요? 지금 뭐 생각 머리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일단은 제가 그거를 헬스 센터를 한 게 한국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하다가 근데 미국 생활 오래 하다가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무역사주 나갔었던 맞아? 네. 오래 있다가 오니까 여기 뭐 한국 막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새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센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쉽진 않겠지. 여기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 만나봐도 여기서는 별로 제가 뭐라 해야지 편하게 제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느낌이 바다에 지금 떠 있는 기분인 거예요. 기로에 서 있다. 바다에 떠 있는 기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에 뭐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쉽지도 않고 시기도 또 여기 딱 맞물려 가지고 또 코로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가 그래도 좀 닦여 있는 길이니까 네가 원치 않더라도 그냥 와서 하는데 안 맞지 안 맞는데 그게 근데 부모님은 계속 충돌이 나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뭐 제가 막상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와서 다 돈은 다 본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적인 거예요. 뭐 운동도 옛날처럼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막 커리어가 쌓여있던 게 여기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너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터세도 여기도 터세 아니면 터세가 또 그런 게 또 존재하니까 그렇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답답한 게 답이야.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는 게 답이고 말 길게 해봐먹고 다 거기서 뽑기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질문합시다. 방향을 찾아주고 싶어서야. 운동을 좋아하지만 에어로빅도 되나? 에어로빅이요? 에어로빅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 없죠? 네. 네. 왜냐면 몸을 쓰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진짜 뭐 내가 군인이라서 뭐 나라를 지킬 거야. 아니면 지금 헬스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 운동의 방향을 바꾸면 돼. 본인도, 네? 어차피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운동의 방향을 바꿔도 궁뎅이 궁뎅이야. 내 몸은 딴단 말이야. 몸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주가. 그래서 내가 헬스를 해서 막 헬스 했으면 이런 거잖아요. 뭐 기구 이용하고 막 하고 뭐 바디빌딩 하고 그죠? 그런 거였으면 그런 방향을 바꿔서 다 매양아지지만 다른 종류의 운동을 택하란 말이야. 나는 이왕이면은 뭐 본인이 몸치든 뭐든 하면 되니까 이사주가 하면 돼요. 네.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라테스를 한다든가 종류가 많죠. 차라리 몸도 멋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 뭐 뭔가 좀 트렌드가 돼요. 본인이 마스코트가 되고 그러니까 꼭 내가 헬스장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동은 많잖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렇다고 내가 뭐 탁구를 해요, 축구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 몸을 써서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뭐 필라테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가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을 한번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여기 와서 그 해외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도 운동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다른 스포츠를 한 게 이제 골프 선수들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괜찮고. 제가 골프를 정확하게 막 선수들처럼 못 쳐도 애들을 지도하는 데 방해는 되진 않는데 제가 그래도 걔네처럼 해하고 내가 느끼면 아무래도 애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선수들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한국에 와서 여기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유럽도 같이 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다 진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가 엄청 셌었죠. 왜냐면 이제 좀 변동이 없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골프 쪽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미 골프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 초반에 아 이도 저도 안 되고 뭐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하는 사주는 아니야. 예, 뭐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냥 운동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돈을 투자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상 촬영을 해서 그냥 유튜브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조금씩 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른 사람이랑 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사업장을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한 가지야. 내가 했던 걸 살려라는 거잖아. 방향을 조금 틀어서라도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지? 그러면은 돼. 왜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오늘은 참 좋은 운을 가지신 분들 많이 와요. 나쁘진 않아. 변화의 시기가. 변화의 시기도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움츠러야 할 시기가 있고 아니면 내가 한번 펼치 시기가 있고 딱 두 가지예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 움츠리는 건 똑같은 거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시기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 힘들어 죽어. 답답해 죽고. 계속 길어야. 그러면 변화를 줘야 돼. 그리고 변화를 줘도 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변화를 준다고 해서 본인이 그 변화에 일단 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 아버지가 농업을 하시니까 나는 차라리 다른 쪽에 무역을 해볼까 이러면 망해. 이것도 못하는데 그게 되냐 상식적으로. 그죠? 하지만 점도 그건 본인 사주팔자에서 안 돼. 본인은 내 몸을 쓰는 그래 일은 돼. 한마디로 본인이 내가 몸을 써가지고 뭐 유튜브 찍다가 제가 보면 방송도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 못할 것도 없지. 운대가 받쳐주면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몸을 쓰면 근데 뭐 무역을 하고 뭐 치킨집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업적으로 아, 안 돼. 뭐. 차라리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해서 운동 쪽으로 이 사주가 그 사주예요. 운동 쪽으로 해서 그냥 방향을 잡고 잘 펼쳐봐. 근데 나는 지금 자꾸 머릿속에 무당은 그려지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네. 보여주는 게 나는 막 이렇게 근육을 뽐내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모르니까 저도 많이 지치기도 했고 그때는 진짜 뭐 다 바쳐가지고 그걸 했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좀 뭔가 옛날 때는 그거에 대한 꿈이 커가지고 선수 생활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많이 내가 몸도 이제 예전처럼 힘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아직 느껴지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안 올 돈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몸에 무리가 가면 골프도 뭐 몸에 좋은 거야. 골프도 아니지만. 괜찮은데 난 자꾸 그려지는 것이 공을 빼고 채도 빼고 맨몸으로 하는, 맨몸으로 하는 거. 나는 본인이 그냥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저희 뭐 오는 신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장님들도 있고 필라테스. 필라테스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솔직히. 그리고 뭐 바디도 좋고 인상도 좋다 보니까 또 뭐 이거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또 내가 하나 사업을 차려도 또 어느 정도 신뢰를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비트너스가 보기 좋고 그래서 헬스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엔 힘들고 그냥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 웰빙 시대라서 막 뽐내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더 생각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죠?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필라테스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런 운동은 다 건강이지만 치유 목적으로 등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방 체조라든가 한방 체조도 있잖아요. 뭐 몸에 좋고 뭐에 좋고 뭐 기에 좋고 하는 하여튼 내가 건강을 챙겨주면서 그냥 힘자랑이 아니라 뭔가 치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택하면 난 내가 봐도 승부는 거기서 난다고 봐. 본인 인생은 거기에 걸고 가면 돈을 떠나서 돈은 즐겨야 들어와요. 억지로 가면은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로 정말 그랬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말처럼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러더라고.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장사가 잘 돼도 문제야. 힘들다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런 거야. 자기한테 그죠?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잘 맞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한데 뭐하러 내가 뭘 하려고 그쵸, 하겠어요. 그죠?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좀 내가 보는 골프는 아니야. 솔직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게. 골프로 가면 본인이 한계를 또 느낄 거예요.
알죠. 그래서. 거기도 힘든 모든 건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금방 느껴서 금방 포기하면 또 다시 기로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기가 죽죠. 그럼 기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현실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아버지에서 또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또 안 됐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자꾸 꺾이니까 사람이 자꾸 기에서 기가 꺾여버리면 이 기를 못 펴요. 기가 많이 죽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운동을 끊고 그걸 배워봐. 아... 내가 딱 찍어주잖아. 필라테스를 배워봐. 배우다 보면 자세도 잘 나올 거고 폼도 날 거고 응? 또 본인 사주가 막 융통성이니까 말은 잘 못해도 응? 선생처럼 아주 고지식하게 딱딱 가르쳐주는 말은 잘해요. 왜냐면 본인도 고집이 있어. 뭔 고집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냥 좀 재밌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되게 딱 고지식하게 가르친단 말이야. 알죠? 야 너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한마디로 코치가 돼버린단 말이야. 돈 받고 가르쳐준 선생이 아니라. 하지만 그게 진실성이고 정직성이잖아. 그래서 잘 따라오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 진짜 따라오신 분들은 고마워서라도 잘 따라와서 그렇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본인은 헬스는 보통 젊은 층이잖아. 노녀들도 하지만 젊은 애들 많이 그죠?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건강을 잘 챙겨주는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하면서 그 하나 운동. 더 여쭤볼게요. 그 제가 운동 좀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저도 이제 수업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아무리 손님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하루에 할당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것도 그렇고 아 내가 이 사람 가르치듯이 이 사람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하고 그치. 싶어도 몸이 안 못 따라가는 거야. 아 그 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이건 일이 진짜 딱 한계가 있는 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천장에 벽에 머리를 다 대고 보니 아 진짜 이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뭐 금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금전적인 것도 딱 제한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인원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자꾸 벽에 거기까지 해보니까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걸 자꾸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뭐 다른 사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 뭐 되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테스처럼은 내가 없어도 그거는 그렇지.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경영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된다고 좀 그렇게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코치도 그렇고 뭐 누구를 가르치고 그런 것도 즐겁긴 하죠. 보람도 돼요.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너무 딱 틀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나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밑에 애들을 데리고 이걸 돌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분정을 차려야 되는 거고 길은 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됐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는 해줄게요. 그냥 견해야. 응? 뭐 점도 점이지만 잘 맞는다는 거고 30대 때 했던 거랑 지금 이제 갑사십이죠. 그죠? 40대 때 한 거랑 뭐가 다른지 알아요? 30대는 몸이 맞춰져가지고 다 버텨내.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방 지치죠? 네. 그죠? 40대는 내가 금방 지치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맞춰줘. 이제 몸만 쓴 게 아니라 머리를 더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을 쓰는 건 노동이야. 내가 코치도 내가 월급 안 받고 내가 그냥 개인으로 해도 솔직히 난 노동이야. 머리 쓰면 뭡니까? 경영이야. 지금은 본인 노동을 하고 살아왔던 거거든. 운동 쪽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 내가 가져갔던 거. 내가 어느 한계를 알잖아. 한계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지 않으려 그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연륜에서 온단 말이야. 경험에서 오고. 40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 했어요. 부르기 나이야. 돌아보면 답 나오는 나이. 그래서 조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노동이 아니라 응? 경영을 하면 노동과 경영이 살짝씩 받쳐지겠죠? 네. 예, 본인 말대로 네. 돌아가.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돌아가네. 예, 무대뽀랬던 30대 20대하고 다르게 예, 머리를 조금 섞어서 양념을 치니까 잘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덜 힘들고 가끔 머리만 아파.
근데 이렇게 둔한 사주는 머리 아픈 거 잘 잊어버려. 아시죠? 그래서 그냥 경영, 어차피 뭘 경영해도 나는 그냥 웅동 쪽이야. 스포치고.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거 안 할 것 같은 그냥 군발인데, 군발이 어떻게 나라가 부르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잘 생각해. 골프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건 잘 집어줄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냥 웅동 쪽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생각이지. 그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되게 틀린 생각이에요. 각도 하나 차이에서 어마어마하게 틀려져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왜 본인은 사람이 잘 떠나질 않아. 직원을 쓰면. 본인이 경영하면 당연히 직원이잖아. 용도 같은 운동을 해도. 그렇죠. 얘가 나보다 더 잘해도. 왜? 사람은 의가 있다. 의리가 있고.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약속은 칼이야. 본인이 굶어도 얘는 먹여요.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붙어있어. 근데 본인 거 챙기기 바빠서 얘한테 약속했던 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떠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안 그래. 그래서 죽을 먹어도 같이 먹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이 팔자에는 꼭 그 병들이 붙어. 자기 사주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하면 옆에 좌측년 우백후가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 그죠? 그래서 올해 행운도 좋지. 못할 것도 없지. 나 같으면 해본다. 왜? 말 함부로 해줄게요. 내 자신은 지금 되게 찌질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겁만 하려 했지. 옛날에 비해서 뭔가 날개가 꺾여온 느낌이 들죠. 그때는 막 뭐 탁 펼쳐서 날아다녔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 막 부목 대놓고 못 나고 그냥 띄엄띄엄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옛날의 날개는요 근육으로 날개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치지. 네. 얘가 떨어져 나갔어.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지금의 날개는 뇌로 피면 돼. 요령을 이제 내가 요령이 없는 사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령을 조금 더 피려고 하면 다시 요령을 피는 날개가 돌아올 거예요. 네. 그 날개가 그 날개야. 근데 머리를 조금 써서 요령을 펴서 피다 보니까 더 멀리, 더 높이, 더 가볍게 날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찾아야지. 예, 그렇게 막 필라테스도 많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알죠. 못지않게 많이 정리하고. 요즘은 시국이 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운동적으로 진짜 특히나 지금 시기에서는 당신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또 이런 시점에서 많이 오픈들도 하는 사람들도 또 반면에 많아요. 아,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이왕 접는 시기에 좀 배워. 예. 전문은 아니잖아. 배워야 하는 시기도 배워야 있잖아. 되는 거니까. 그럼 배우면서 좀 해. 왜?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해운이 좋은 게 뭐 올해만 있나?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은 해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왜? 5년 대운이 열렸단 말이야. 왜? 그러면 시간은 여유가 있어. 5년 뒤에 시작해도 돼. 예를 들어서. 하지만 길게 보고 뭐 지루 이게 아니야. 급하게 먹지 말고 차근차근. 오히려 이 시국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쵸.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그리고 내가 시작하려고 할 때쯤 업체들이 많이 없어. 예를 들어서. 참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한 뭐 이것도 뭐 시국도 뭐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봐도.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배우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예, 내가 이거 좀 치밀하게 해야지 이제 시작할 거니까. 43세 해도 되고 42세 해도 된단 말이야. 사실 이게 저는 처음에 한 거 봤을 때 아 제가 뭐 늦은 나이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진짜 이 환경이 무서운 게 아 내가 진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뭐 다 주위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 벌써 애들이 다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일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인생에서 사람들보다 너무 지쳐진 건가를 한꺼번에 너무 봤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잘 쉽게 처음엔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시는 하고 있지만 옛날 때는 무시하려고 해도 내가 이제껏 뭐 어떻게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너무 많은 걸 놓치고 내가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주위에서는 보기에는 뭐 여자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하냐 좀 뭐 어디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보기에는 뭐 여자가 끊임없이 딸겠지. 근데 내가 받아줘야 내 옆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주가 그래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냥 못나 현실적으로 살아온 시간 이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야. 네? 내 짝 찾기가 쉽지 않은 사주고
넷이 보기가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있잖아. 아,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확 받쳐주고, 나를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남자만, 여자만 남자한테 기대는, 남자도 기대야 되거든요. 서로 같이 기대서 사람이니야. 그죠? 근데 만나기 힘들어. 꽉 만나면은 내가 닦아주다가 상처를 내가 받아야 돼,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연하보다 연상이야. 본인은 항상 끌리는 것이. 그래서 막,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남들 보니, 넌 왜 그런 사람 연애를 하냐? 야,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할 수 있는 연애를 많이 하고 살 수 있는 파트야. 그래서 상처가 많아. 많다 보니까 어때요? 회피하지. 잘 안 만나지. 그죠? 회피하게 된단 말이야. 네. 회피하니까 어때요? 외롭지. 뭐든지 회피하면 외로운 거야. 네. 어쨌든. 근데 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어, 당신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허우대 멀쩡한데 혼자 살겠어? 치이는 게 여자겠지. 근데 사주팔자도 여자를 늦게 만나. 네. 그래서 본인 여자를 언제 만나냐? 올해 마흔이죠. 마흔셋에 만나. 마흔셋. 뭐 길어도 넷. 뭐 셋이나 넷이나 그때 만나는 여자가 내 여자야, 당신은. 근데 그때쯤 되면은 내가 누굴 만날 것 같아? 연하를 만나지 않을까요? 아, 뭐 연하고 연상이고 그건 필요 없고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것 같아. 내가 정상에 봐도. 아, 근데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일까? 내 팔자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 힘들다는 것은 다 떼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마흔셋, 넷에 만나니 나를 받쳐주는 상대가 있구나. 아, 얘를 위해서 내가 따뜻하다. 아, 얘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막말로 내 옆에서 내 일을 도와주는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옆에서 가깝게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비치는 것이 그래요. 또 그렇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야 본인은 편해. 일도 같은 업종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업종이 된다고요, 본인은. 그렇게 상대를 만나는 것이 어쨌든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내 님을 만나고, 예, 님도 보고 뽕 떴다는, 누가 아, 잘 만났다는 시기가, 예, 이제 다가왔어. 그게 마흔셋, 넷이야. 뭐 빠르면 그냥 빨라도 셋이다. 내가 보니까 계속 봐도 둘이 자고 하고 싶은데 셋으로 비쳐요. 셋, 넷. 그래서 늦은 건 아니야. 결혼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급한 게 아니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이 만약 결혼했으면 지금 결혼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죠? 그리고 근데 본인은 혼자 살아도 돼, 사실은. 아, 근데 저, 그러니까 저 그 사주 나올지 모르겠는데 본인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막내여가지고 누나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훨씬 더 사고방식, 또 옛날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거의 그냥 좀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네, 결혼도 하겠지. 그렇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못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막 힘차게 뭘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뭐 마음도 안 편한데, 솔직히 누가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나타난다고 한들 뭐 이렇게 즐겁게 만나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안 외로워서 혼자 지내는 건 아니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외롭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